16번.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그랬죠? 이건 어떻게 풀어간다겠어? 지문을 먼저 본다겠죠? 지문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래서 blank alone. 자, 혼자서 blank 하는 것은 cannot be meaningful indicator. 자, indicator는 지적하다는 거죠. 뭔가 지침이라는 거지. 자, 의미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건강에 대한 지침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됐어? 자, 왜냐하면 different blank type 이런 자 blank type이나 그리고 자 recommended weight of the first different age 자 다른 나이에 어떻게 나이마다 이렇게 뭔가 추천되어지는 무게 때문에 뭔가 이게 지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 답 찾기는 굉장히 쉬웠어 안 쉬웠어? 쉬웠지? 왜냐하면 읽어보니까 소재가 바로 뭐가 나왔어요? weight라는 거였지? 몸무게라는 게 계속 나와 있죠? 그러면 자 무게랑 몸무게라는 것은 여기서 찾아보는 게 뭐가 바로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 찾고 바로 넘어갔어야 돼. 몸무게라는 것은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 건강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몸무게가. 왜? 이 문장을 넣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사람마다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나이마다 어떻게? 몸무게의 지침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이 문장을 넣어서 보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면서 만약에 확인한다면 이 문장을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However, 밑줄. 자, there are recommended weight. 자, 뭐가? recommended weight. 추천되어진 몸무게가 있습니다. 이거죠. for different age. 나이마다. 됐어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몸무게를 가지고 자기의 내가 지금 몸무게 얼마냐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지방이 있다. 그죠? 비만이다. 아니다를 측정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for instance가 있죠? for instance가 있으니까 주제는 왜라는 거지. 그리고 therefore가 있으니까 결론이 나왔죠? 이 문장은 다 주는 문장이에요. 그럼 for instance가 있으니까 위에 문장을 읽어보면 people have a different body type. 사람들이 body type이 다르다는 거지.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이런 body type이 다르기 때문에 which can make the weight measurement unreliable. 몸무게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 했어요? 운동선수들은 근육이 많다는 거지. 근육이 많다는 것은 자 뭡니까? 단백질이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단백질이 더 무게가 나간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더 어떻게 몸무게가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이잖아. 이해됐어? 다시 풀어가니까 문장을 쭉 읽어봤는데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 이거지? 찾아보니까 몸무게가 나왔죠? 근데 이 문장은 너무 쉽게 냈어. 이게 또 몸무게를, 웨이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답 찾기 쉽게 하려고 하나만 넣어준 거예요. 이해되셨어? 이렇게 해서 문장을 풀어가시라. 됐죠?